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안혜욱 선생님 집지하러 내려왔습니다. 한신대학교 교수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동경의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을 우리 시민 여러분, 반드시 안혜욱 후보를 당선시켜서 새로운 상과 혁명, 새로운 나라, 진짜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나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갖고 있는 영부인이 존재하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나라를 만든 장군인들을 우리 안혜욱 선생님께서 내일 4월 5일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깨끗이 뚫어버리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전주을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지인들에게 전화하셔서 반드시 안혜욱 후보님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0년 전에 바로 경북 상주에서 이곳 전주로 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견원이란 분입니다. 바로 경상도 사람이 전주에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안혜욱 선생님이 대구 사람이 전주에 와서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1100년 전에 전원이라고 하는 경상도 사람이 이곳 전주에 와서 새로운 나라 후백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건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건과 하나가 돼서 진짜 새로운 백성의 나라 고려를 만드는데, 황제를 칭하는 자주국가 고려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안혜욱 선생님이 1100년 전에 경상도에서 전주로 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만들었던 견원의 제2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여러분들, 우리 안혜욱 선생님을 지지해 주시고 안혜욱 선생님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전주 모든 지역에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계신 우미, 린, 입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을 지역에서 가장 큰 아파트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 유세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안혜욱 후보님을 반드시 찍어주셔서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에 있는 윤석열, 김건희 오늘 밤 잠도 못 자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입니다. 안혜욱 후보가 당선되어서 자기들을 용산에서 내쫄고 정말 감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공포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민주주의 만들고 다시 경제 회복하고 잘못된 정치인들 배출시키고, 그 뒤에 안혜욱 후보님 말씀대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새로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 주시고 지금 새롭게 내일 투표해 주셔서 반드시 안혜욱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김준혁은 안혜욱 후보님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까지 끝까지 남아서 안혜욱 후보님과 함께 마지막 유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